관점이나 주제는 세계와 시대의 새로운 세계 문학의 가능성입니다. 세계 문학이란 말은 독일의 문호 괴테가 주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범세계적 보편적인 인간성 추구의 문학이란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문학이란 작가의 개성, 국민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초월한 보편성의 기초 위에 쓴 작품입니다.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세계 문학에 대한 규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영민 교수님께서 달라진 시대의 새로운 세계 문학의 가능성은 무엇인지 좋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영민 교수님은 동국대 영문학과 교수이시면서 한국 영문학계 회장직을 맡아 한국 영문학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영문학계의 원로 되십니다. 최근에는 트랜스미디어 세계문학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해서 다시 잘못하면은 이게 참 실수가 없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한번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고 좀 이렇게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세계 글로브라고 하는 이 세계 전체 지도를 볼 때 뭐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그림도 있고 또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지구본을 만들어서 보여준 것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글로브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도 세계가 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 눈이라는 것이 이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 글로브, 눈 두덩 전체를 얘기하는데 이 눈 두덩 모습 전체가 세계를 글로브라고 할 때 그 모습 보는 모습하고 거의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한 개인의 한 영역에서의 그 문학의 차원과 그 개인에서 넘어가서 세계를 보는 그런 문학의 차원을 두 가지를 평행선을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본을 보든가 지구를 대표하는 재현하는 지도를 볼 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각 나라들이 전체가 모여서 된 것이 이제 지구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 그 세계 문학을 보는 시각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해야 될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세계를 볼 때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문학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공통 부분이 되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번역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번역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 20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연구를 해왔지만 선험적으로 벌써 월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그 이상적인 번역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번역가의 임무, Task of Translator라는 그 조그마한 에세이에서 아주 좀, 그 명철하게 그 개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에 따르면은 원래 그 원래의 언어, 그러니까 그 번역되기 이전의 언어를 숙성시켜서 보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거기에는 어떤 그 태동하는 그런 그 고통이 잇따를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얻는 그런 고통처럼 이상적인 번역은 그러한 뭐 성숙한 그런 과정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한 언어가 투명하게 다른 언어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일단 얘기하면서 결국 언어란 것이 매개체가 돼서 원래 언어를 아주 빛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상적인 번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소에 대한 특별한 그런 묘사라든지 혹은 역사적인 환경과 요새 문맹에 대한 얘기라든지 어떤 그 인간적인 감정, 가족관계의 감정, 사랑의 감정 이런 거라든지
혹은 그 나라마다 나름대로 장르가 있고 테크닉이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기는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의 유명한 시 가운데 소네트 형식 같은 경우는 14행으로 되어 있는데 14행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면 이것이 운율을 따져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산문식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시 작품의 특성이 그대로 전달되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많은 번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영화에도 보면 Lost in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번역하는 가운데 많은 것이 상실된다는 그런 것인데 과연 번역하면서 우리가 잃게 되고 놓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결국 한마디로 간단하게 뭐 무수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한다면 뭐 영어로 얘기한다면 cultural assumption 문화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포함시키는 모든 기존 생각들 전통 혹은 그런 추정된 생각 이런 그런 콘텍스트의 문제가 상실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또 번역을 해도 여전히 원래 작품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것이 결국 콘텍스트가 서로 상이한 상태에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일관성이 있고 똑같은 등가적인 그런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도 번역된 작품을 읽고서 많은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타국의 외국 문학을 읽으면서 한국에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 번역이 잘 돼서 그럴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요소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독자들이 즐거워하고 즐기는 그 많은 부분은 첫 번째로 조금 낯선 거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보지 못하고 접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이고 또 감성이고 또 다른 거는 문화적으로 우리하고 조금 다른 문화의 그런 낯선 문화가 지금 느껴진다 해서 좀 더 읽어보고 싶다 하는 것이 이게 스트레인지니스라고 하는 낯선 그러니까 좀 그 이방인적인 요소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 작품은 그 낯선 것을 어떻게 다루고 또 낯선 것과 친숙한 것을 과정에서 어떻게 혼합돼서 이 작품을 외국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작품이 성공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뤄볼 때 결국엔 번역이란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완벽한 번역이란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번역이란 것은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최근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작품들 그리고 번역이 세계 각국에 점점 퍼지면서 이 무수한 작품들을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공통 부분을 찾아낼까 하는 문제는 새로 대두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아주 해석학적으로 꼼꼼하게 읽어서 한 작품, 한 시 한 편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쓰는 그런 것보다는 무수한 작품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원거리 읽기라는 게 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프랭크 모레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디스턴트 리딩의 효시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디스턴트 리딩이라는 게 과연 원거리 원거리를 가지고 읽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원거리를 하면은 어떤 그러니까 마이크로한 문학에서 어떤 매크로한 문학으로 넘어갈 것인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 잘 모르지만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이런 모든 사회과학에서 마이크로 매크로한 미시 거시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전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 전체를 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을 보다 보면은 문학과 문화가 한 문화, 특히 한국 문학과 문학이라, 문화라고 하면은 결국 타자라고 하는 뭐 일본 문학이나 중국 문학이나 미국, 영국의 각자의 개별적인 자국 문학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시체가 서로 만나게 될 때는 그게 무수한 어떤 갈등과 수용과 그런 배제와 경쟁과 교차 이런 다양한 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시각과 응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 제가 제시한 그 눈의 구조를 한번 보면은 이 눈의 구조가 뭐 그러니까 뭐 안과 의사들이 아마 잘 알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림만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명칭이 다 있습니다. 뭐 이거는 되게 우리가 눈이라고 생각할 때 보통 아는 거는 눈동자를 많이 보는데 눈동자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리개가 있고 눈을 이렇게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위에 뭐 여러 가지 고정된 장치가 또 있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대개 우리 인간이 한 180도 내지 270도까지 앞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상 보는 것은 집중을 하게 되면 270도까지를 볼 수가 있지만 뒤에 나머지 90도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오히려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눈을 잘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본다면은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또 보더라도 집중해야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인간의 정신의 세계를 우리가 정신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자인 사람의 말을 잠깐 빌어보면은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스스와 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두 사람의 그런 대담을 놓고서 라인과 빛의 관계에서 어떤 시각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화에 따르면은 지옥스스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이 포도를 잘 그려가지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 있는데 새들이 보고는 아직 포도가 있다 하고는 와서 이것이 진짜 포도인 줄 알고 이걸 쪼아 먹는 그런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에게는 이 포도가 진짜로 보이고 근데 사람에게는 어떤 포도의 이미지로 보이는데 죽스의 프렌드가 파라지옥스가 있는데 그와 이제 경쟁자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이 포도를 그리지 않고 이 벽에다가 베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그 베일을 그렸는데 베일이 너무나 실제같이 보여가지고 죽스스가 브러스에서 물어보더니 그 베일 뒤에 뭘 그렸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라칸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페이블 우화를 두고 얘기하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사람의 눈인데 눈이 눈을 속일 수가 있는 자신의 눈을 속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눈을 내려놓는 이 두 가지 시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눈이 어떤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뭔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부분은 보이지만 그 밖에 이건 안 보이는데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많은 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이 우화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정신분석학자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보고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신분석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 게이지가 우리 일상 평상시에 보는 눈을 또 능가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집착하는 눈과 집착을 버리는 눈 이 두 가지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크 라캉이 얘기하고 있는 그 페인트라는 사람이 눈이 눈의 먹이가 되는 것을 이제 보는 건데 사람들 하여금 결국엔 자기의 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보통 우리가 볼 때 눈에 불을 켜고 뭘 보다 할 때 보면 의도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담론을 얘기할 때는 뭐 눈에 불을 켜고 상대방의 담론을 듣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들리고 자기하고 관계된 공격할 대상이 되는 그걸 찾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무기를 내려놓게 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결국 라캉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시각, 시선 하나는 이 시선을 이 테이밍 다시 얘기한다면 이것을 길들이는 시각과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시각, 눈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시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캉이 나중에 그 두 대사라고 하는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 그림에서 아나모포시스라고 하는 그 외상, 일그러진 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 맹점이 있는데 맹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 같은 문맥으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과 시선에 대한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됐는데 이걸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중요한 건 세계문학이기 때문에 약간 뛰어넘으면서 이 시선에 대한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 보스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각자가 지니고 있는 시각을 퍼스펙티브 얘기하면서 우리의 시각은 요 어떤 눈앞에 보이는 부분밖에 볼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 시점을 보면서 세 사람 다 모아놓고 여러 사람 모아놓으면 각자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점을 얘기하면서 퍼스펙티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눈이 어떤 현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낯선 거를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나 하는 문제와 그리고 다른 우리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우리 문학이 아닌 다른 문학, 뭐 다른 문화. 그러니까 스트레인지니스라고 하는 낯선 건과 다른 사람들의 다른 문학과 다른 국가와 다른 인종과 종교와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 이렇게 눈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가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 조금 더 잘 보이지 않느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약간의 편견이 작용하면서 기호가 먼저 우선되고 정확하게 그 사람들, 그 민족과 그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시각에 좀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서 먼저 시각과 시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낯선 것과 타자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영역에서의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계문학을 볼 때 세계문학이 문학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문학 이면에 인간이 만들어낸 담론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세계문학을 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얘기할 게 그 언캐니라고 하는 그 뭐 얘기를 낯선 것에 대한 것을 뭐 독어로는 운하임리라 그러는데 운하임리라고 하는 그 하임이라는 것이 홈이란 고향인데 고향에 있지 않은 것을 낯선 이방인적인 것을 언캐니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개념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좀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정확하게 번역하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볼 땐 친숙함 가운데 있는 낯선 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언캐니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은 우리 자신에겐 독일 사람이건 오스트리아 사람이건 자신에겐 항상 외국인, 낯선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낯선 것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혹은 낯선 것을 도피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하고 경쟁하고 있다. 무의식을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낯선 사람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국 낯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낯선 사람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얘기하기도 한데 내가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내 안에 낯선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계에는 외국인이라는 게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을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이상하고 괴짜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을 명상을 하면서 그렇다라고 긍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낯선 사람이 곧 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문학이 기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우리 이한호 선생님께서도 맨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괴테가 사실 굉장한 그 번역에 관심이 많았고 괴테랑 우리가 아마 그 모든 중고등학생들부터 대학생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아는 건 두 작품을 통해서 아는데 젊은 베르트의 슬픔, 파우스트. 굉장히 극단적인 두 작품입니다. 하나는 너무 어렵고 영적인 뭐 사탄도 나오고 악마가 나와서 내 영혼을 가져가는 그런 영화고 하나는 굉장히 노인이 젊은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러브스토리. 그러니까 사랑의 이야기와 영혼의 이야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극단적인데 괴테는 그렇게 폭이 넓다고 하는 거죠. 그 두 개가 사실 따면 문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문화에서 가장 많은 사람 세계 각국의 가장 공통부문 넘버원을 찾으려면 로미오와 줄리엣, 춘향, 뭐 성춘향, 이도령 뭐 모든 얘기를 모든 사랑의 이야기가 먼저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문제가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의 영혼,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과연 존재하고 있을까 한 영혼. 그리고 두 가지 극단적인 얘기가 과연 이 세계문학의 주를 이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밖에는 많은 것들이 인간의 문제를 떠난 뭐 사회, 정치, 경제에 많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괴테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참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 이야기가 1827년에 얘기를 하면서 세계문학과 민족문학, 자국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독일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일 사람은 너무 잘난 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협착한 이 서클, 이 반경 이내를 넘어가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 Do not look beyond the narrow circle. 너무 협착된 시각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밖에 모른다고 하는 거죠. 독일은 프랑스, 영국하고도 많이 여러 가지 교류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학한 사람은 독일 문학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 좀 보고 싶다. 외국 사람들이 우선 제일 필요한 건 외국 사람 나를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당시에 괴테가 많이 번역이 돼서 세계 각국이 퍼져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그것도 약간 이기적인 모습이 있죠.
먼저 명수상 갈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자국문학, 민족문학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세계문학이 시대가 왔다. 1827년에 세계문학이 왔다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2015년에 세계문학이 오기 시작했다. 20년부터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누구나가 다 따라서 이 방법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이라고 외국 낯설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 생각을 가치를 뒀다는 반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특정한 것에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얽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낯선 걸 하나 모델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치를 뭐 중국이라든가 세르베 뭐 니벨룽기 같은 뭐 외국적인 것에 그걸 주지 말고 우리가 패턴을 원한다면 역으로 쳐서 고전이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으로 돌아가자. 먼 옛날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하는 많은 작품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인류의 아름다움들이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라틴어를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히스토리컬리 역사적으로 많이 보면서 뭐가 더 좋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자. 세계 문학을 얘기하면서 낯선 다른 나라 사람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과거의 얘기를 돌아가자 하는 이런 아주 멋있는 시각을 주는 것 같아요. 스케일을 볼 때도 글로벌하고 로컬의 그 스케일에서 업스케일, 다운스케일 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공간적인 영역에서 업스케일, 다운스케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영역에서 역사적 10,000년 전, 2,000년도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규모를, 시간성, 공간성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이미 괴테는 가지고 있는 거죠. 구체화는 시키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괴테가 보는 입장에서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이고 그렇지만 불균형 관계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민족문학이 주기적이긴 하지만 사실 좀 시간을 넓혀서 세계문학을 보기만 했다면 달라질 건데 지금 공생을 하고 있지만 불균형하게 민족문학이 강하다, 자국문학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본다면 가끔씩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넓게 이렇게 읽은 공간은 같은 공간인데도 천장을 높게 하면은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웅장한 건물들은 대개 한 군 리셉션 홀이라고 하는데 보면 천장이 높은데 높게 하면 그 한 방향에 들어가면 갑자기 내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숭고한 영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로프트라고 영어로 볼 때는 로프트, 높은, 천장이 높은 게 로프트인데 사람이 숭고하다고 할 때도 로프트라고 합니다. 사람이 규모가 커지면은 숭고하게 됩니다. 근데 왜소한 이유는 눈앞에 자기 이익만 보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이거 자기 속에 있는 타자를 조금 넓게 하고 다른 사람의 타자를 볼 수가 있고 막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 개인이 이기적인 눈이 넓어지면서 업스케일 되면서 글로벌한 시각으로 굉장히 로프티한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괴테의 많은 작품들이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이것만 가지고도 이 짧은 조그만한 이 글에서도 이런 많은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괴테가 얘기하고 있는 문학적이고 이런 차원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를 마크스하고 앵겔스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27년에서 48년까지는 21년간인데 21년 뒤에 마크스 앵겔스가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그 글에서 세계 문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보는 뭐 커뮤니스트 그러면 굉장히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차원에서 마크스 앵겔스가 얘기하는 굉장히 그 이론적인 뭐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이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다른 게 있는 건데 부르주아제들이 너무나 세계 시장을 너무나 착취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로운 코스모폴리탄한 범세계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나라에서 생산과 소비의 그런 범세계적인 세계 시장을 가져왔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주아제 장점을 시니컬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반체제적인 사람, 반동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그 산업이라고 하는 밑바닥에는 내셔널 브라운, 이게 국가적 민족적인 기초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 형성화되어 있던 그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산업이라는 것은 파괴되고 매일매일 산업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세계 시장으로 인해서 자국적인 산업들이 이제 전부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래된 그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그 배타적인 것과 자족적인 그런 것 대신에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보통 보편적인 서로 상호 의존적인 국가 간의 협동 정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지적은 마르크스 앵겔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개별적인 국가들은
그 아주 지적인 창조적인 면에서도 이제 공통적인 어떤 새로운 그 재산을 만들고 있는데, 이 민족적이나 국가적인 면에서 너무 협착하고 또 너무 근시화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 이런 세계화된 게 불가능하게 돼서, 그래서 국가적인 지역적인 문학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세계적인 문학이 태동하게 됐다라고 지금 마크스 엥겔스가 1848년에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읽기에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초점을 문학에 맞추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할 때는 또 다른 스테이트먼트가 되지만, 여기서 이제는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문학에서 세계 문학이 태동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세계 시장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마크스 엥겔스 얘기하는 것은 문학이라는 단어의 상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되고 있고, 생산되고 분배돼서 합리적으로 이 세계적인 경제에서 새로 분배되고 소비되고 생산되는 그런 상품 가치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한, 냉소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냉소를 다른 식으로 전환시키면은 세계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데올로기인 도구가 되고 있는데, 이 이데올로기 도구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간에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주고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프랭코 모레티, 데이비드 데노시, 그 파스칼 카사노바, 이 세 사람인데, 뭐 여기서 이 사람들 얘기를 가지고 뭐 오래 얘기할 수 있지만 요약적으로만 우선 이 세 사람의 이론만을 제시하겠습니다. 프랑코 모레티는 디스턴트 리딩, 뭐 원거리 읽기라고 해가지고 지도를 보듯이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시각으로 모든 작품의 여러 가지 연결점을 보자 이거죠. 이 사람의 전공은 소설입니다. 영국 소설과 유럽 소설인데, 소설에 나온 모든 역사를,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모든 걸 전부 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람이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게 통계학을 가지고 통계학적 처리로 모든 작품에 나온 것을 통계 처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한 작품 다른 거, 그 다음에 뭐 중국만을 다른 거, 모든 키워드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영역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분산시켜가지고 분석하는, 그래서 보통 지도가 많고 다이어그램 도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특별히 추천해가지고 저희 영문학계에 하나 실었습니다. 근데 그걸 읽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이게 문학이냐? 이런 문학이 어디 있느냐? 통계학적인 문학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디스턴트 리딩이라고 하는 원거리로, 문학을 원거리로 보는 거죠. 학문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고 읽는 읽기의 모드에서 두 가지 형식이 생기는데, 하나는 나무의 형식이고 또 하나는 파도의 형식입니다. 나무나 가지나 나뭇가지 속성은 국가가 가지고 집착을 하는 것이고, 파도라는 것은 이 세계 경제, 마케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세계 문학은 바로 파도와 같은 것이고, 이 자국문학, 민족문학은 나무와 같은 것이다. 데이빗 데미노시라는 사람은 읽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더블 리딩을 해야 된다. 한쪽 방향을, 그래서 더 이중적인 읽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보통 우리 사람의 눈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의 눈 중에 고양이 눈이 이렇게 오목 거울처럼 오목하게, 한쪽은 오목볼로 그냥 두 개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세축하게 돼 있죠. 고양이 눈이. 그래서 우리 사람이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이게 옆으로 좀 줄어들어가지고 계란 모양의 이렇게 볼록과 오물이 같이 있는 그런 모양의 눈이 캣츠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 눈을 가지는데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된다. 한쪽으로 어목골을 넣고 모든 것을 이렇게 굉장히 투영돼가지고 좀 이렇게 축소판을 읽어야 되고 마이크로하게 읽어야 되고, 한쪽으로는 볼록골을 해가지고 굉장히 광역하게 굉장히 그 대규모의 그런 걸 볼 수 있는 걸로 읽어. 그러니까 마이크로와 매크로 동시에 읽어야 한다는 것을 세계문학의 어떤 이론으로 또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불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목골 거울은 빛을 이렇게 비치면 반사되면서 이렇게 반사되는 것이 불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문학은 더블 이중 굴절이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타원형의 모습을 통해서 묘사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타겟 1과 타겟 2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번역하는 원어원과 번역되는 번역어의 문화, 이 두 개 사이가 이중적인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세계 문학이 된다는 것을 양쪽 문화 다 굴절적으로 공통력으로 동등하게 해서 어느 쪽도 아니게끔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중 굴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파스칼 카사노바가 보는 시점은 세계를 전체로 보는 시각에서 세계 문화를 보자 하는 관점에서
헨리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는데 굉장히 그 영국하고도 유럽하고도 많이 활동을 하는 아주 굉장히 코스모폴리탄한 작가인데 그 사람이 쓴 피규어 카페테 피규어 카펫 도표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데서 그 시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이란 계통이라는 페르시아인 그 융단을 보면은 융단의 모습이 아주 세부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굉장히 정교한 하나의 그 카펫이 되어 있죠. 근데 거기 복잡 미묘한 세부적인 것이 있어서 그거를 제임스가 헨리 제임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주 탁월한 복잡 미묘한 것이라고 슈퍼 인트로거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면을 보면 거기도 하나의 구조가 있고 패턴이 있고 세부적으로 아주 모티프가 있고 그 상호관계에서 그 하나하나의 그림 자체가 서로서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돼 있어. 아주 뭐 아주 전 우주가 뭐 그려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세계를 도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놨죠. 각각의 텍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세부적인 마이뉴트한 디테일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데 카사노바는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하나가 모인 곳이 바로 세계문학공화국이다. 제가 이제 오늘 조그마한 하나로 시작하려면 마이뉴트 디테일이 있다면 김서울의 그 진달래라고 하는 그 시 자체가 우리는 김서울의 진달래가 그냥 한국에서만 알려져 있고 뭐 때로는 일본 뭐 이런 정도로 알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제가 처음으로 지금 우리말을 우리말 같게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서 감성이 좀 있어요. 감도 있고 특히 뭐 나보기가 엮여가 뭔가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다. 뭐 산하 공덕에 비해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시죠. 그래서 뭐 공부도 엄청 많이 했고 뭐 시험에도 나오는데 이걸 감동적으로 받아가지고 감동을 전해주지는 못하고 분석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아름다다 가실 때 뿌리온다. 뿌리다는 건 자기 애인이 이제 자기 버리고 가는데 뭐 이유가 많겠죠. 그 이유는 몰라요. 근데 버리고 가는데 버리고 가는 그 사람에게 잘 가시라고 꽃을 뿌려가지고 이제 보낸 마음은 서양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거의 아마 그런 나라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의 개성이 따라서 그렇지만 민족성을 볼 때는 그런 쪽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한국적인 독특한 민족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 뭐 김서울이 굉장히 그 많은 그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 누구 영향을 받았냐면 이거 자체가 한국 사람 번역도 했지만 이게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라고 아일랜드에 있는 그 노벨상 받은 예이츠가 쓴 시 중에 A라고 말하면 A가 천국에 있는 그 천국 같은 의상을 원한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 가운데 자기가 이제 사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한 사람에게 뭔가를 좀 주고 싶어요. 마음을 주고 싶은데 마음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건 뭐 요즘 같은 건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선물 줄 수 있지만 선물 중에 가장 선물이 좋은 선물이 뭘까? 하늘에서 은빛과 극근 그걸로 짜가지고 새로운 아주 하늘의 천상 그 실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당신 앞에다 이렇게 뿌려버리면은 굉장히 그 밝고 지나가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옛날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월터 렐리라고 써, 그 귀족 중에 월터 렐리가 있을 때, 이제 산책하다가 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웅덩이에 비가 고였는데 그걸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폭이 넓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당황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때 월터 렐리 경이 자기 만토를 딱 벗어가지고는 앞에다 딱 펼쳐요. 근데 여왕이 그 위를 밟고서 지나갔죠. 그 못 입는 거죠. 희생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망토를 명령화 같은 망토를 이렇게 딱 펼치면서 여왕이 역시 그 애인이잖아. 그렇게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감각을 얘기하는데 근데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 망토를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으니까 너무 가난. 나는 꿈만 갖고 있으니까 이 꿈을 네 발 아래 펼치니까 이 꿈을 빚 받고 넘어가는데 넘어가더라도 너무 짓밟지 말고. 트레스업트리 아주 가볍게 사뿐히 밟고 넘어가라. 그게 이제 일본에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감성이 상당히 탁월한 것 같아요. 번역을 잘하거든요. 번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렇게 뭐 한 건데
제가 일본을, 오늘 제가 일본을 몰라서 지금 가져오지 못했지만, 글을 보면서 김세월이 일본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 부분이 너무나 멋있다. 영향을 받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감동을, 이, 우리 한국의 역사라는 것이 또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일본한테 빌려온 건데, 그걸 또 하려니까 좀, 약간 좀 기분도 그렇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영변에 약산해가지고, 그 감동을 나름대로 제시한 것이 진달래 꽃이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세계 문화는 결국 네트워킹이거든요. 세계 문화가 네트워킹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그 디지털 문화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컬처럴, 초문화적이고 초국가적이고 글로벌하게 될 수밖에 없는 문학의 영역이 이제 세계 문학인데, 그 결국에는 문학에서 중요한 건 텍스트거든요. 텍스트가 없으면 문학의 의미가 없는데, 이 텍스트가 어떤 문제라든지 사랑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문화적인 모든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 텍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텍스트가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죠. 이제까지는 문서화돼서 프린트화된 책들이 옮겨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프린트로만 존재하지 않죠. 디지털화되고 때로는 그림으로 많이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동화로 만들어가지고 그림만 크게 해가지고 보이면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얘기할 때는 대충 그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그림을 통해서 빨리 이해하게끔 만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성인들이나 지식인들이 하고 있는 그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언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랭귀지를 통해서 텍스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텍스트가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래서 월드 리러지 네트워크라는 것은 결국에는 웹 오브 텍스트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도 텍스트가 장소와 여러 지도에서 보는 여러 장소, 그러니까 로컬한 것을 보는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15세기, 13세기에서 타임 앤 플레이스가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지고 여러 다른 지역의 모든 것이 텍스트 웹으로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챌린지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서로 이제 뭐 위로하기도 하고 시도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가 새로 구성하는 담론이 세계 문학의 담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모든 게 기본은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목소리) 제가 조금 약간 혼돈이 일어나는 게, 어떨 때는 그 텍스트로서 이제 작품을 가지고 문학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공감, 세계 문학이라면 세계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 그게 이제 세계 문학이다. 이렇게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또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아까 그건 누구죠? 메시지 모아. 예, 프랭크 모레티. 예, 모레티. 그때는 막 이제 통계학적 문학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러니까 각 세계에 이제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그런 텍스트에 대한 분석 연구 작업으로서 문학 같이 또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구분하셔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많은 내용들은 일단 이론적인 차원에서 지금 세계 문학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주 안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의 문제는 사실 우리 텍스트라 할 때 문학 텍스트라고 할 때가 있고, 비평 텍스트, 크리티컬 텍스트. 그래서 비평이 있고 문학 자체가 있고, 또 이제 비평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띠오리가 있고 이론이 있고 그냥 평론이 있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보통 작품을 읽고 시, 소설, 희곡 그런 걸 읽어서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기할 때 감상을 한다 그러지만, 일단 이 감상된 부분들이 좀 체계화되면 이거 자체가 이제 비평이 되는 거예요. 크리티시즘을 하게 되는데, 크리티시즘이 오래된 역사가 있고 또 양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비평하고 있는 그런 많은 것 중에 공통분모가 있고 또 공통분모가 아닌 부분, 뭐 분류를 하기도 하고 경향이 있고 뭐 주도적인 이론이 있을 수가 있고 하는 그런 거 할 때 이론이 나오는데, 요새는 20세기 후반부터 이론이 굉장히 지배적인 문학의 주류한 장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를 얘기할 때
이론, 비평, 이론이 거의 대부분이 뭐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사철의 모든 그 이론적인 부분들이 특히 인류학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게 이제 그것이 모여서 이 결국에는 담론을 먼저 뭘 얘기하기 전에 나름대로 전체 블루프린트가 있고 전체 보는 시각이 있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읽으면은 뭔가 잘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너무 이제 그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문학 작품의 그 고유한 순수성에서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걸 두 개를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면서, 대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세계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세계문학이 대상이 된 작품에 대한 것은 개별적이지만 지금 아직도 그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을 아마 나름대로 뭔가 좀 만들어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프락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에는 어떻게 좀 제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얘기가 안 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통상 왜 이제 세계문학 전집해서 좀 큰 출판사들이 뭐 50권, 100권 이렇게 쭉 내놓고 있잖아요. 그 이제 어떻게 그렇게 뽑혔는지 뭐 그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괴테가 말했을 때 세계문학이라 했을 때는 그런 작품을 가리키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금방 우리 김영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텍스트를 보는 시각을 세계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또 막스 엥겔스가 이제 그 공산당 선언에서 이제 세계문학이 지금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세계 텍스트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건지, 아니면 어떤 그 작품의 그 텍스트를 가리키면서 모든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이제 맨 처음 세계문학이 파급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처음 먼저 시작한 건 책이 있어야 되고 텍스트가 있어야 되고, 세계문학 우리가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개별적인 작품이 있어야 되는데 작품을 번역을 통해서 아니면 그 원어민 이외에는 못 읽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선 세계적으로 어찌됐건 링가 프랑카라고 하는 것이 영어이기 때문에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발한 게 데이비드 데블로시가 한 게 바로 그 작품입니다. 무수한 작품들인데 어떤 걸 읽게 해줄 것인가. 근데 그런 책,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앤톨로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집 시리즈.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한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 그때도 보면 전집 시리즈가 많이 나왔거든요. 기획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클래식에 해당하는 뭐 고전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거 자체 행위가 결국 월드 리터처 텍스트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원칙이 없어요. 이 세계문학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 몇 가지 질문 겸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보면은 In the Age of Globalization 이라고 하는 데서 세계문학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목을 그대로 읽으면은 세계문학은 세계화된 시대의 세계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정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계화 이전의 세계문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일단은 제목 속에서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어떤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 건지. 우선 제목은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제목이었지만 그래도 뭐 좀 편의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뭐 제공해 주시는 아주 멋진 제목으로 뭔가 세계화라는 그 시대에 맞게끔은, 원래 제 개념은 이제 트랜스내셔널 개념이거든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로 오랫동안 트랜스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초국가주의라고 하기에는 번역이 좀, 왜냐하면 일본의 수프라내셔널리즘도 초국주의를 번역을 하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초국가주의가 아닌 트랜스의 개념인데, 이 트랜스라는 말은 요즘에 뭐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나오는데, 이 트랜스내셔널 개념에서의 지금 세계화적인 세계문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을 하신 건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었고,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세계문학이라고 하는 세계화 이전과 이후, 이전에서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오면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무조건 진행이 되었고 세계가 하나로 되려고 하는 움직임은 언제부터 있었는데,
뭐 옛날부터 뭐 형식은 다르지만 뭐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복하려고 하는 모든 그 정복자들, 징기스칸까지도 세계를 정복하자. 세계 정복의 꿈은 누구나 있었는데 그러한 형태의 세계에서 세계 문화의 개념을 인지를 하고 뭔가 세계가 문화 자체도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아티큘레이션, 그러니까 처음으로 발설 해서 뭐 문서화해서 나름대로 누가 듣기에도 주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내용이 이제 괴테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김소월이 아마 그 저 아까 그 시, 영시를 저기 일본어 번역으로 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아까 이중굴절이 아니라 삼중굴절의 네.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오욕을 통해서 그 배, 아까 뭐 나무 조각들이 모여서 배를 만든다고 했는데 제대로 배를 못 만들지 않았는가,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영국 교수님 그 문학 전집 선정 그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중역의 근대, 예, 정확하게 말하면 트리플 트랜슬레이트드 됐다라 해야 되나요? 삼중 번역의 근대 속에 갇혀있던 게 저희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때 그 마루야마 마사오하고 가토 슈이치가 일본의 번역의 근대에 대해서 둘이 대담을 한 게 책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 거기에서 그 스펜서의 에, 소셜 스태틱스인가요? 그러니까 사회 정학, 그러니까 예. 정태학인가, 다이나믹의 반대인데 예. 그거를 그 마스시마 쓰요신가 하는 사람이 사회 평권론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평등주의로 오해가 돼가지고 에, 소위 일본의 자유민권운동 할 때 그때 성전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라는 눈을 통해서 이 프리즘을 통해서 왜곡된, 오역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날조에 가까운 번역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굴절된 눈으로 여태까지 보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삼중 굴절의 문제,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본 세계 문화,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 문화를 보는 시각이 거의 이전에는 일본을 통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90년대까지도 해도 일본 통해서 온 게 중력된 게 많았고, 근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언어라는 것은 문화의 어떤 중심적인 그런 바치기, 낱말 바치란 게 또 있잖아요. 바치란 게 있는데 이 바치란 필드가 이 필드에서 우리가 문화를 체험하기 때문에 언어가 낱말 바치거든요. 그 바치에서 우리는 읽어가면서 그 바치 속에서 경작을 하기도 하고. 또 배출해서 된 걸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그걸 먹으면서도 그걸 그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밭에서 얻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정신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서울의 그 진달래 시는 제가 한창 공부할 때는 아리랑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그 한 맺힌 그런 한의 문학에서 나왔다고 저는 배웠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것만 좀 다루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틀이 되게 이제 세계 문학이라고 했을 적에 요 개념 정리가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서 이제 풀면은, 우리 문학이 아닌 다른 나라의 다양성인 것. 그러면서도 또 한편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니까 세계를 리드하면서 선진화된 나라의 것을 배우자. 그런 문학. 그것을 세계 문학이라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그냥 개념 정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하니까, 한국적인 문학에 너무 집착할 것 같으면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세계적인 문학에 세계화에 너무 집착하면 또 주체성이나 정체성이 무너지고 또 우리나라가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조선 말에 그 유명하다는 우리나라 애국자이신 미호남 최익현 선생님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 공부한 지성인들이 맞으면 우리나라 거가 좋다고 그랬고 나무 꽉 잡다가 고집하다가 세계의 흐름에 늦어져 갖고 나라를 나라에 깊은 상처를 주었고 또 세계에 일본에 합병이 되는 그런 불상사를 낳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역시 세계 문학이든 우리 문학이든 이걸 하나로 통섭하자는 말이면 지가 통영차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말이지만 중용지도를 지키자 그러면서도 그때그때 따라서 시대에 맞는 그 현실에 맞는 시중지도 이건 이제 공자가 한 얘기야 그때그때 맞는 시중지도를 지켜나가면 항시 우리 것, 내 것을 지키면서도 세계화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중간에 보면 이제 그 세계 문학을 이제 뭐 이렇게 실현해 내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보면은 그 클로스 리딩에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디스턴트 리딩이라는 그런 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히 어디로부터의 거리를 두는 건지 뭔가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그런 이제 독서다, 읽기다 이런 뜻인데 그 멀어지는 것이 어떤 텍스트로부터의 멀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독자의 어떤 자기 주관적인 욕망으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의 디스턴트인지 그 부분이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무의식을 드러낸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무의식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맥락을 하시는 얘기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나라 사람들이나 그 문화권이 쓰는 어떤 개념체계나 어떤 언어적 사용들을 잘 드러내주는 것으로 보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왜냐면 아까 김소월 씨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말로는 죽어도 많이 눈물 흘리다 근데 영어로는 biting the lips, 입술 깨물다 이렇게 번역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똑같이 이제 슬픔을 참는 행위를 보여주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그걸 어떤 죽어도 아니 못 못하다 이런 표현과 결합되고 이제 영어 표현에서는 아 그런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이런 게 입술 깨무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든지 언어로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포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무의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무의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맥락에서 쓰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먼저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주체성의 문제가 이제 외국 문학과 세계 문학 어떻게 간단하게 언급한다면은 개인적이나 어떤 뭐 그룹적인 차원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정책적인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충분하게 이 반응이 정책이나 이런 데 반응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학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우리 한국어나 한국 문화나 한국적인 개념을 좀 전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직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인데 뭐 그건 이제 앞으로 좀 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뭐 동양 철학이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뭐 김소월이 한의 문학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계 문학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 최근 한 20~30년 동안에 조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정리가 된 그런 단계인데 하나 좀 의아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마케팅이 좀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 거리에 대한 문제 이건 이제 그 전공 분야에도 들어갈 때 디스턴트 리딩과 크로스 리딩의 본질은 디스턴싱이 있는 것 같아요. 거리 창출하기. 이게 가까울 수도 있고 멀릴 수 있는데 가까이 갈 수 필요할 때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크로스 리딩 해야 되죠. 크로스 리딩을 해본 역사가 없는 사람은 세계 문화를 못해요. 자기 전공 분야가 없는 사람은 문학의 원리도 모르고 한 작가의 고뇌를 모르고 그 사람의 언어가 어떤 구조인지를 모르고 이게 디스턴트 리딩 하게 되면 뭐 먼 거리에 해가지고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도 읽기인데 트리비아 게임처럼 뭐 학생들 뭐 단답형으로 물어 그것밖에 없는 거죠. 무의식의 세계는 제가 이 모든 게 그 무의식 읽기인데 무의식은 상당히 참 뭐라 그럴까 그 김소월에 번역한 사람은 전부 다 오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미스 트랜스레이션인
반역이라 그럴 때도 있거든요. 잘못 번역해 놓으면 일본 사람처럼 완전히 반역인 거예요. 그런 게 이제까지 한국에서 번역한 분들이 되게 젊은 사람 시켜놓으면 굉장히 멋있는 그게 나오는데 관록이 있고 자기 이세부 된 분들은 번역이 다른 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무의식의 세계는 단순히 언어적인 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진 역사성, 이 모든 한 사람의 가진 이 몇십 년 동안의 세월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그 학문적인 속성과 또 그 나라의 그 전통적인 그런 것이 다 몸에 담아 있거든요. 그 외국 나와서 음식의 역사가 또 담아 있어요. 어렸을 때 먹었던 고추장이 아직도 여기 남아 있어. 고추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모든 무의식은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이해를 못 하고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이 우리 몸속에 무의식을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 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이 아카이브가 바로 우리 몸이거든요. 이 몸이 무의식의 저장고이죠.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도 그렇고 뭐 그 이후에 많은 정신분석자 얘기한 건데 문학에다 접근시키면은 이게 그대로 통용된다는 게 제가 그래서 정신분석을 계속 이렇게 연결한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어서 보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려면 이것을 마치겠습니다.